그 맘터 알바생 분께서 22일까지 리얼 비프버거 단품 가격으로 세트 구성 드실 수 있으니까 7,500원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아 진짜? 단품 가격으로 세트 구성을 드실 수 있다고요? 그럼 나는 왜 리얼 비프버거를 단품으로 시키고 왜 싸이버거를 세트로 시켰지? 아니 갑자기 억울해지네? 아니 내가 아니 잠깐만 난왜 반대로 시킨겨? 홍! 감튀 얘가 사이버 얘가 바로 리얼 비프 버거 케찹 아 튼실한데요? 오 괜찮은데? 좋아 알룰로스 치킨 와우 자 플레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거가 여기 와야 될것 같아 오 맘스터치 이쁘다. 이야. 야, 이거 감튀를 어디다 놔야 맛있어 보이나? 버거 앞에 감튀를 놓으라고? 아, 근데 감튀를 앞에 놓으니까 햄버거 비주얼이 좀 죽는다. 됐다. 화질 최고야. 오케이. 가지 버거 먹어볼까? 햄버거와 가지 조합은 어떨까? 햄버거 속에 가지가 쏙쏙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아,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야, 이거 봐요. 엄청 크지 않아요? 아, 리얼 사운드. 오, 얘 괜찮다. 후라이드인데 살짝 매콤하거든요. 그래서 황금올리브 느낌이 나는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라고 보면 돼. 근데 4,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가지버거 이겁니다. 왜 가지버거냐면 맘스터치 빵이 있고 속은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있고 이야 가지가지하는 가지버거. 자, 아, 여기도 가지 보이시죠? 가지. 얘가 가지버거입니다. 다이어트 버거라고요? 있던 식욕도 사라진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구웠겠죠. 구운 가지를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주는 거래요. 야, 아니, 비주얼은 장난 아니야. 한 입이 안 되는데, 이거? 안 들어가. 잠깐만. 제가 비주얼을 포기하고 좀, 아! 설마, 가지물? 이것은 가지물인가? 잠깐만요. 나쁘지 않은데? 뭐랑 맛이 똑같냐면 서브웨이 하위 버전. 진짜 그냥 되게 달달한 소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샌드위치 맛이네, 확실히. 아니, 근데 제가 이거 7,500원이잖아. 가격은 상위 버전이라고 서브웨이보다? 맞아요. 이게 고기 패티입니다. 아, 먹던 거 보여드려서 죄송하네. 자, 봐라. 요런 고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먹기 불편하다. 그 안에 고기가 뭐라고 해요? 약간 차가운 보쌈 먹는 느낌이에요. 얇은 보쌈? 그러네. 이게 저 아까 제가 서브에 낀 줄이라고 했는데 그거 낀 걸 먹는 게 나은 것 같다. 그게 먹기도 훨씬 편하고 빵도 따끈따끈하게 해주니까 훨씬 맛있고 양도 많다. 근데 얘는 가격이 비싸고 먹기는 엄청 불편한데 맛은 괜찮다. 아, 제 기준에서 나쁘지 않은데 분명히 학생분들은 무조건 불호 확실합니다. 햄버거로 삼행시 고요. 햄스터가 호박씨를 먹다가 버려진 아이팟을 들고 거리로 도망갔다. 뭔 소리야? 왜 갑자기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지? 죄송합니다. 먹을게요. 이렇게 먹으니까 이거 완전 그냥 파리바게트 샌드위치네. 안에 닭가슴살만 넣으면 돼. 그럼 파리바게트. 가지버거는 좀 추천해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추천이 아니라 좀 말려. 아니 드셔보세요. 원래 직접 경험하는 게 제일 좋지. 그런 명언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직접 경험하면서 깨닫고 현명한 자는 타인의 경험을 통해 깨닫는다. 이야, 이 꺼뭇꺼뭇한 건 뭘까? 알룰로스. 저는 알룰로스가 뭐 무슨 새로운 소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당이 천천히 올라간다? 치킨을 먹는데 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제가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이냐면 약간 순한 페리카나 치킨 맛? 페리카나 느낌의 양념 소스인데 좀 더 순한 느낌이에요. 좀 더 마일드한 페리카나 양념 치킨 맛이라서 그냥 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양념 치킨입니다. 괜찮네요. 바로 이해가 가죠? 딱 그 맛이에요. 가지버거를 보고 먹어보고 든 생각이 홍사운드가 리얼사운드를 버렸어. 대세는 대식 먹방이다 하면서 대식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딱 했는데 짜장면 3개 시켜 먹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짜장면 3개도 엄청 많지. 근데 원래 한 기본 10개는 먹어야 대식이잖아요. 뭐 약간 그런 맛이었습니다. 싸이버거나 먹자. 야, 싸이버거는 언제 봐도 실해요. 이게 맘스터치지. 아니 맘스터치 맛있네. 싸이버거 맛있네요. 맘터 알바생 자레님께서 리얼 비프버거에 대해서 저는 그 고기가 차가워서 살짝 채소를 먹는 건지 고기를 먹는 건지 헷갈리긴 하지만 맛은 있어요. 소스가 세 가지나 들어간대요. 그래 아까 되게 다양한 맛이 났어. 파리바게트 맛도 나고 서브웨이 맛도 나고 다양한 맛이 났어요. 저 오늘도 햄버거랑 치킨 만들어 먹었어요. 아 그래요? 좋다. 일하시면서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오만제로 다 때려 넣어 먹어요? 어떤 조합이 맛있을까? 싸이버거에 가지 넣어서 먹나요? 그렇게는 안 드시겠지. 근데 그거는 어떤 맛일까?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생각을 하니까 살짝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 인크레더블 버거에 계란을 빼고 햄치즈 넣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대요. 그래 자레님 근처 살면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서 먹어볼 텐데. 맘터 알바생분께서 22일까지 리얼 비프버거 단품 가격으로 세트 구성 드실 수 있으니까 7,500원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아 진짜? 단품 가격으로 세트 구성을 드실 수 있다고요? 그럼 나는 왜 리얼 비프버거를 단품으로 시키고 왜 싸이버거를 세트로 시켰지? 배달은 해당이 안 되나? 잠깐. 아니 갑자기 억울해지네? 아니 내가...
아니 잠깐만, 난왜 반대로 시킨겨? 아니 이런 멍청이가 있나? 아 배달 안 돼요? 큰일 날 뻔했네. 울 뻔했잖아. 아 배달은 안 된다고. 아 알겠습니다. 아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나 오늘 잠 못 잘 뻔했어. 억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해주시네요. K중 강정이 제일 맛있다 라고 맘타 알바생 분께서. 아 솔지님도 맘타 알바생이에요? 싸기가 너무 힘들다, 시키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맘터에서 알바를 하고 있으면 리얼 비프버거 10개 주문 이렇게 하면. 아 샌드위치라고 생각하면 그냥 나쁘지 않아요.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근데 사실 비싸다고 하긴 했는데 안에 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은 비싼데 엄청 비싸진 않다. 결론은 비싸다잖아. 잠깐만. 뭐 그런 느낌이었고. 버거지만 샌드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다. 근데 왜 이름과 모양은 버거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버거였습니다.